뭐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뭐 김경수 전 지사하고 동반 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빨리 꺼내지는 게 부담이잖아요. 오히려 그거 좀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한번 선택지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쪽이시고. 네, 근데 뭐 모르는 거죠, 또. 물론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유영민 실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래요. 장소는 알아서 그 정부에서 결정하셔라. 다만, 이전하는 데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 방점이 면밀히 검토에 찍힌 건지, 협조하겠다에 찍힌 건지.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장소는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게 약간 뭐가 좀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장소가 국방부라는 게 지금 그렇죠. 문제니까. 예. 그렇다면 뭐 지원 쪽에 찍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두 달, 세 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아마 짧게 잡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돼야 두 달, 세 달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뭐 못하게 하지 않겠죠. 아, 그럼 윤태곤 실장 보시기에는 협조하겠다 쪽 방점이라고 보세요? 네. 아, 아니, 당장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올릴 줄 알았는데 바로는 안 올리더라 해서 결국 면밀 검토 쪽에 찍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계시고. 면밀 검토라는 건 이런 거겠죠. 자, 지금 청와대에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하고 협조 잘하십시오, 뭐 행안부하고 협조 잘하십시오라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수위가 이제 국방부, 행안부 같은 데하고 논의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국방부, 행안부에서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 윤 회동 이후에 좀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큰 갈등이 있었던 거는 서로 간의 부담감인 거고,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현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대척점의 상징으로 서는 거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6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양산에 출마자들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이제 치워놓는 게 좋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하고 관계 형성에서 갈등의 수위를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는데, 이런 갈등까지 높여놓으면은 검찰 수사에 대한 시각도 더 정치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차 부담이군요. 그렇죠. 이 국면이 갈등 국면 지속되는 건 피차 네. 부담이다. 이번에 이제 털고 가는 걸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보시는 거고, 윤 실장님은. 그러니까 불거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요. 아,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입니다. 아직 뭐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전망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긍정, 잘할 거다라고 본 분이 46%, 부정, 잘 못할 거다라고 본 분이 49.6%. 부정적인 게좀 네. 높아요. 근데 여러분 추이를 보십시오. 추이를 보면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추이 보면은 긍정이 올라가고 있고요. 부정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게 부정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그럼 이거 국면 전환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게 나오고 나서 이제 아, 만난 그런 거네. 단어. 예. 저는 저 데이터를 지금 빨강 파랑을 바깥으로 바꿔보고, 아, 그래서 국면 전환이 됐단 말씀이신가 했더니, 저렇게 됐기 때문에 만나게 됐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네, 거다. 오늘 나온 아, 거는 또 약간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온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국민들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네.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라라는 그 기대는 거의 일치된 기대일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또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국무총리가 이제 또 인선이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터닝 포인트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이르면 발표될 거다. 누가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처음에 포인트는 이거였죠. 안철수냐 아니냐. 제가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좀 자기 마음을 먼저 정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안 하는 쪽으로 발표한다 이런 보도가 많죠. 자, 지금 속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 연답니다. 아마도 총리가 아닌
당으로 돌아가겠다 쪽으로 발표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자, 속보 나왔습니다. 11시 30분 기자회견. 총리가 아닌 당권 도전을 이야기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 왜 총리를 포기했을까요?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총리를 하면 안 위원장이 좀 실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뭐 과기부 총리 같은 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반대쪽은 당권이 있는 건데 네. 안 위원장이 만약에 총리를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런 거겠죠. 지금 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합당하는 건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렇죠. 그럼 지금 안 위원장 주변의 인력풀을 보면은 내각으로 들어갈 테니까 뭐 누가 대신 남아서 이게 당 쪽에서 우리의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맡길 사람이 없긴 해요. 아, 권은희 의원은 같이 안 간다 그랬고 그렇죠. 이태규 의원 한 명 정도 이태규 의원은 좀 이 표면적으로 나서는 사람이라기보다 좀 전략가적 이미지가 강하니까 예. 예. 그럼 딱 믿고 맡길 나는 저 국무총리 갈 테니 당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할 만한 그런 이 풀이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으로 돌아가서 당연하게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권 도전을 만약 시사한다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 선거는 지금대로라면 내년이거든요. 네. 내년? 그러면 혹시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 후에 전당대회 다시 여는 걸 생각하고 있나? 글쎄요. 그게 지금 현재 구성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처음이 되게 지금 안보 상황도 좋지가 않고 청와대도 이전해야 되고 이제 숙제가 되게 많은데 네. 거기다가 전당대회도 합시다라고 하나 더 얻는다?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분명히 내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도덕적 네. 물론 지금 뭐 이제 전장년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좀 당대표 내려와라 그럴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어쨌든 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인데 뭐.